네, 안녕하세요. 기타쟁이 손션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 채널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네, 리뷰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리뷰 영상을 초반에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네, 이제 리뷰할 락기가 정말 없네요. 네. 채널 이름도 바꾸고 네, 머리 색깔도 바꾸고 네, 변한 게 정말 많죠. 네, 그만큼 오랫동안 리뷰를 안 했다는 것 같은데 네. 리뷰할 락기가 있다면 네, 그때그때 바로바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악기는요, 드디어 존서 기타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존서 기타의 존서 모던 프로라는 모델인데요. 존서 기타는 크게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클래식한 클래식 모델,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빈티지함보다는 약간은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는, 하지만 빈티지함도 갖추고 있는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빈티지함을 거의 다 없애고 플랫도 24프렛으로 늘리고, 그래서 좀 성향도 락적이고 깔끔하고 하이도 많고 좀 모던한 성향을 가진, 이름대로 모던한 존서 모던, 그리고 가장 빈티지한 컨셉의 앤틱 모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리뷰해볼 악기는 모던 시리즈입니다. 존서는 크게 또 등급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 모델과 커스텀 모델이 있습니다. 네, 프로 모델은 약 보급형 라인이고요. 그리고 커스텀 라인은 말 그대로 좀 직접 주문을 해서 커스텀으로 주문 제작하는 방식의 고급 라인입니다. 근데 저는 존서 클래식 모델을 좀 좋아해서 클래식 모델, 프로 모델과 커스텀 모델을 둘 다 소유해서 제가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운드 차이는 거의 없다시피 느꼈고요.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프로 모델이라는 게 커스텀 주문을, 옛날에는 프로 모델이 없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주문하는, 그러니까 존서 클래식 시리즈에서는 이 컨셉으로 많이 주문하더라, 그 다음에 스탠다드 모델에서는 이 스펙으로 주문을 많이 하더라, 이런 거를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주문하는 그 모델을 그냥 그대로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존서 프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운드 차이가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안 나더라고요. 물론 클래식 프로와 스탠다드 프로와 모던 프로, 이 세 개는 다 쳐봤는데 이 세 개의 사운드 차이는 정말 다릅니다. 컨셉이 전혀 다른 기타들이기 때문에 사운드 차이는 많이 있지만 네, 프로 모델과 커스텀 모델은 특이한 주문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클래식 모델에서 탑을 좀 울긋불긋하게 올리고 싶다, 아니면 뭐 헤드도 좀 멋있게 나만의 스타일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프로 모델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해볼 악기를 소개해드리자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는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정말 멋있게 생겼죠? 네. 모던인데 이 악기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자면요, 바디는 베이스우드입니다. 베이스우드에 탑이, 이게 어떤 이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멋있는 색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험원 모델이고요. 험원 모델이고 프렛은 24프렛입니다. 그리고 이건 넥 곡률은 거의 없다시피 거의 일자넥입니다. 넥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긴 한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둥글게, 좀 두께는 두꺼운 편이지만 이렇게 둥글게 가다가 이 부분이 일자넥처럼 이렇게 약간 일자넥입니다. 그러니까 U자가 있다면 이런 U가 아니라 이런 모양의 U자입니다. 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딱 이 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컨셉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좀 이제 속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락적인 성향, 좀 시원한 드라이브, 하이가 좀 짱짱하고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컨셉이 확실한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볼륨, 원톤에 이거는 싱글 전환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5단 셀렉터고요. 셀렉터는 5단이고 브릿지는 플로이즈 로즈 브릿지입니다. 플로이즈 로즈 브릿지는 여기 헤드에 이런 잠금 장치가 있죠. 전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런 잠금 장치 있는 악기를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좀 귀찮거든요. 플로이즈 로즈 브릿지를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 기타 줄을 갈면, 사실 처음 갈면 이렇게 줄을 쭉쭉 이렇게 당겨서
좀 늘려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잠금 장치가 있는 여기를 헤드를 잠궈버리면 여기로 튜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사로. 근데 여기 튜닝이 낮아가지고 플랫이 돼 있어서 막 돌렸는데 끝까지 돌려버리면 음정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게 되면 여기서 또 풀어줘야 됩니다. 또 풀어주고 또 여기는 중간을 다시 맞추고 여기 다시 잠그고, 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도 사실 플로이즈로즈 브릿지 기타 정말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악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 성향 차이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이런 스타일을 즐겨 쓰진 않는다는 점,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이렇게 쉘러 헤드머신입니다. 쉘러 락킹 헤드머신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은 볼통 넥입니다. 이렇게 4개의 볼트로 되어 있고 하이 프렛 연주가 되게 편합니다. 볼트온인데 이런 넥 플레이트는 없기 때문에 하이 플랫이 연주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최근 연식의 존슨 모델들은 프렛이 스테인리스 플랫이 달려 나옵니다. 네, 존슨 모델에서 스테인리스 플랫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정말 기타를 연주하는 제 입장에서는 커스텀 모델을 구입하지 않아도 플랫 걱정 없이 이제 프로 모델에서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악기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요, 컨셉이 정말 확실한 기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아이바네즈 아재 시리즈 AG224F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악기보다 더 아이바네즈스럽고요. 사실 AG 모델은 아이바네즈의 변종 기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아이바네즈스럽다기보다 약간 좀 패션틱한, 좀 깔끔하고 좀 빈티지한 성향도 가진 그런, 아이바네즈에선 찾아볼 수 없는 성향의 그런 시리즈의 악기인데요. 네. 일반적인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컨셉의 악기는 아니었잖아요. 네, 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소 모드는 오히려 되게 존소스럽지 않고 아이바네즈스럽습니다. 하이가 굉장히 강하고요. 하이가 엄청 시원시원하고요. 다만 빈티지함은 좀 덜합니다. 그 대신 이 기타는 어쩔 때 많이 쓰냐면 드라이브 걸고 이제 뮤트 주법 중중중중 하잖아요. 파워코드 잡고 점 쪽에서 중중중 하면 PAF, 깁슨, 레스폴류 같은 기타들은 중중중중 하면 저음이 좀 굉장히 많은 악기라서 부밍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저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좀 백킹할 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악기는 EQ 밸런스가 굉장히 이렇게 하이 적당히 딱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음도 로우 컷이 확실히 딱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요, 중중중중중중 하게 되면요 오히려 저음의 부밍이 거의 없이 딱 듣고 싶고 기분 좋은 정도의 로우가 나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 대신 단점은 제가 저번에 듀센버그 기타를 치면서 알려드린 이런 피킹의 뉘앙스,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게 엄청 크진 않습니다. 얘도 좀 컴프감이 많아서 좀 좁은 편이고요. 그래서 세게, 저처럼 이제 빈티지한 악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세게 치거나 살살 치거나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넓지 않고 좀 좁기 때문에. 근데 이 기타가 힘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백킹할 때 사운드 들어보면 전체적인 사운드는 잘 뚫고 나오는데, 이게 다만 살살 칠 때와 세게 칠 때, 근데 저는 좀 피킹을 강하게 하면은 좀 사운드를 뻥 뚫고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느낌이 나오고, 살살 치면은 그냥 무난하게 부드럽게 되는 그런 악기를 좋아하는데, 얘는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는 좀 좁고 크런치한 톤보다는 확실히 하이 게인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리고 속주할 때도 속주할 때도 되게 넥감도 편하고 하니까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솔로 할 때도 하이게인의 멜로디 솔로를 쫙 하면은 프론트 픽업이나 리어 픽업이나 아무데나 놔도 굉장히 소리가 좋더라고요. 이 픽업 셀렉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이건 제가 조사해본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건 아니고 소리를 들었을 때 딱 그런 느낌인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우선 일단 프론트 픽업 놓으면, 네,
여기 두 개 험버커 두 개가 작동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2단을 넣으면 프론트 싱글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 싱글, 그 다음에 3단 넣으면 이렇게 두 개 험버커 두 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싱글 싱글이 이렇게 섞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험버커 두 개가 아니라 3단은 여기 험버커 두 개였죠. 4단은 이렇게 싱글 두 개 섞이는 것 같고, 이렇게 5단을 넣으면 브릿지 험버커 이렇게 작동되는 것 같고요. 험버커 자체가 일반적인 험버커 모델 소리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느끼기엔 싱글, 보통 싱글 기타, 싱글 픽업 달려있는 기타만큼 하이가 나와주거든요. 험버커 모드로만 써도 굉장히 하이가 많습니다. 이제 뭐 깁슨 레스폴 같은 악기 생각하시고 치시면 이제 큰 낭패를 보실 것 같고요. 정말 컨셉은 아이바네즈 기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존스 모던 기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운드 샘플을 들려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